안녕하세요. 전당 바제입니다. 얘는 말린 39A인가 이래가지고 랩 액션이거든요. 22 롱 라이플이고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점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손님이 안 찾아가서 제가 다시 이거 킵하게 되었고요. 제가 가지고 있던 거는 그 제가 총기 선생님께 선물로 드렸어요. 왜냐하면 총기 선생님께서 저한테 참 잘해주시거든요. 옛날에 있는 거 그거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제가 수리 정리해서 선물로 드렸어요. 일단 요것도 한번 쏘아보겠습니다. 요 탄을 갖다 여기서 요렇게 집었는데 요도 아마 한 15발 정도 들어갈 거예요. 15발인가 18발인가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. 지금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좀 마음이 급하네요. 그러니까 처음으로 또 100야드 시도해보니까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창피하긴 하네요. 그래도 오늘 그 22만 가지고 왔거든요. 다른 거 가지고 오려고 했으면은 그 제가 준비를 했을 텐데 비가 올것 같기도 하고 또 고사리 거꾸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다른 걸 생각하지를 못했었어요. 그러다가 교회에 있을 때는 그 날씨가 좋았거든요. 햇빛이 나고 좋아서 아 가자 이래가지고 후다닥 그냥 챙겨 온 거거든요. 이거는 뭐 탄창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탄하고 소총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가져왔어요. 또한 2주 만에 사기 하네요.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, 이게. 그러니까 이것도 랩 액션이 참 재밌더라고요. 그좀 전에 쏜그1022 그거는 재미가 없어요, 별로. 그냥 방아쇠 한번 당기면 되니까.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랩 액션이니까 쏘는 재미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것도 저또먼 거리기 때문에 제가 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맞출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. 요거는 맞았어요. 스코프보다 저는 요게 나은 것 같아요. 못 맞추고 있어 또. 좀덜 맞은 것 같고. 맞았고. 다 쏘았거든요. 아, 그런데 이거 장갑을 끼야 될것 같아요. 여기가 아파요. 장갑 끼도록 해보겠습니다. 여기 탄을 그냥 일부러 넣었고요. 그리고 서부 영화를 볼때그 사람들이 그 총재비들이 그 장갑을 끼고 있을 때 나는 장갑을 왜 끼는지 몰랐거든요. 그런데 또 저는 왼손만 가지고 왔어요. 이건 또 보니까 오른손이 필요하네요.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금 장갑 저 장갑 아니고 이거 일반 그 면장갑 가지고 왔어요. 이걸로라도 끼야 될것 같아요. 오케이, 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봤을 때, 그러니까 지금 해보니까 기억이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. 그전에는 보면은 전혀 왜 장갑을 꼈을까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요 닿는 부분이 아파요. 그래서 일단 해보겠습니다.
다 쏘았는데요. 역시 제가 사격 실력이 형편없는 것 같아요. 100야드 되니까 그냥 맞추지도 못하네요. 오케이,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볼트 액션 남아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죄송하네요.